아, 방학인데 알바도 없고. 오! 뭐야? 시급 2만 원? 여보세요? 아, 제가 그 제시카 알바 모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내일 9시에 면접 보러 오세요. 네, 내일 9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 멀진 않고 그 딱 12km만 가면 된다네요. 왜? 12km요? 마라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고맙다네. 골. 안녕하십니까. 면접에 늦기 나고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구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형평성을 위해서 면접은 보도록 하지. 자, 그럼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게. 응? 수족관 알바 아니에요? 아니, 수족관에서는 그 영어 쓰지 말라는 법이 있나? 네, 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은 그 ABC? 그래, 인사부터 하는 거야. Hi, my name is Coco.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people. 오, 한국 분이세요? 다행이다. 아,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 또 영어로 말하라고 해서 난 또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책임질 남자 바로 코코입니다. 네, 다음 분. 그 정실장. 아이고 회장님. 아이, 웬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저 친구 바로 채용하도록 하게. 에?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 왔다. 여보세요? 네, 코코씨, 내일 9시에 출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출근할게요. 신입, 잘 들어왔어. 두 달간 앞으로 잘해보자. 네, 그럼 두 달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족관 청소니까 잘 보고 배우도록. 아, 그리고 독이 있는 불가사리도 코코? 에이, 괜찮겠지? 자, 청소를 한번 시작해볼까? 나의 성실함을 이 청소로 한번 증명해보겠어! 자, 쓱싹쓱싹! 잠깐, 이 가시 같은 거는 뭐지? 불가사리처럼 생겼는데? 불가사리인가? 아! 아! 아, 뭐야, 찔렸어? 불가사리한테 가시가 있네. 이거 기절. 뭐야, 나 청소하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지? 깨어나셨군요. 저 그... 어떻게 된 거죠? 불가사리에 가시에 찔려서 쓰러진 걸로 추정됩니다. 네? 불가사리요? 에이,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환자분하고 농담을 왜 합니까? 아니, 불가사리에 독이 어딨어요? 아니, 진짜란... 아니, 그렇게 못 믿겠으면은 그... 뭐, 그래, 모든 걸 알려준다는 그 지식인에 검색해봐요. 제가 모르고 불가사리를 해물탕에 같이 끓여 먹었는데 그거 괜찮나요? 재수 없어서 먹었다가 독 있는 놈이면 저승 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브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귀염귀염하고 우리에게 스펀지밥둥이로 친숙한 불가사리. 별 모양으로 생겨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해양 생물인데요. 이러한 불가사리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화석이 발견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오던 생물입니다. 이러한 불가사리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모두 가능한 동물이고, 만약 팔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경우 팔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을 위해 본인의 팔을 직접 떼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순둥순둥해 보이고 만져도 될 것 같지만 불가사리 중에는 독이 있는 불가사리가 있다고 해요. 바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가시 불가사리들은 아주 강력한 독소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중 악마 불가사리는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따뜻한 곳에서 많이 사는데 얕은 바다에서 자주 발견되기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평소에는 가시들로 둘러싸여 밤송이 같은 모양으로 있는데 이 가시에 찔리게 될 경우 한두 시간 동안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찔린 부위의 살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 찔리게 될 경우에는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마 불가사리는 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인 크리에이트 베리어 리프의 악마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산호초들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해요. 악마 불가사리가 산호초를 먹을 때는
동그랗게 말았던 몸을 펼쳐 산호초에 붙어 산호들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독가시로 덮여있어 천적이 거의 없기에 제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호초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먹이가 풍부하여 많은 바다 생물들의 터전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바다의 소중한 자원을 파괴하는 악마 불가사리를 제거하기 위해 코츠봇이라는 수중 드론을 만들어 포획하고 악마 불가사리에 얼마 없는 천적 중 하나인 나팔고둥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착하게 생긴 불가사리 중에도 독이 있는 불가사리들도 있다는 사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야, 이거. 꾸덕꾸덕꾸덕꾸덕.